안녕하세요. 야필독입니다. 2022 시즌 KBO 프리뷰 제6탄 SSG 랜더스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주요 영입입니다. FA였던 김광현을 무려 4년 151억이라는 역대 최고액에 붙잡았습니다. 에이스 대우를 잘 해줬죠. 용병 같은 경우 윌머 폰트와는 재계약을 했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베테랑 이반 노바를 영입했습니다. 외국인 타자 역시 로맥의 은퇴로 인해 홈런 타자 케빈 크론을 영입했습니다. FA 시장에서 따로 영입은 없었지만 문승원, 박종훈, 한유섬과 단연 계약을 체결하며 미리 FA 걱정을 없앴습니다. 주요 방출 같은 경우 대체 외국인 투수로 기존에 있었던 가빌리오가 떠났고 로맥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투수 프리뷰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김광현이 단연 1선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간 메이저리그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한 김광현은 다시 KBO를 씹어먹을 예정이고요. 지난해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준수한 모습을 보여준 폰트는 올해 더 위력적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새롭게 영입된 이반 노바는 경험이 많아 경기 운영 면에서 강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홈런이 많은 투수라 타자 친화구장을 홈으로 쓴다는 점이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4선발, 5선발로 배치된 박종훈, 문승원은 부상 중이긴 하나 6월 이후 복귀 예정이라는 점과 워낙 핵심적인 선수들이라 다른 선발 후보들 대신 프리뷰를 다루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펜에서는 이닝 괴물 3인방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김태형과 장지우는 각각 75이닝과 80이닝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이 둘은 각각 마무리와 필승조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진용은 ERA 대비 높은 출루어역률과 FIP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안정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박민호와 김상수가 SSG 불펜의 주요 자원으로서 중용될 것이며 03년생 신의 윤태현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할 타율을 기록했던 이재원은 지난 시즌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올해도 SSG 주전 포수로 나서겠고 백업으로는 이흥년이 대기하겠습니다. 지명 타자에는 역시 추신수입니다. 지난 시즌 103블렛을 얻어내며 출루율 4할을 넘겼고 20-20도 기록한 추신수는 올해 팀의 전력이 강화된 만큼 더욱 의욕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내야입니다. 3루 최정, 유격 박성한, 2루 최주환, 1루 케빈 크론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최정은 KBO 역대 최고 야수 중 한 명입니다. 올해 과감하게 3할 40홈런 한번 가봅시다. 지난 시즌 SSG의 깜짝 스타 바로 박성한이죠. 풀타임 첫 시즌에 3할을 때려내면서 골든글러브까지도 노려봤던 박성한은 올해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2루수에는 기대 대비 조금은 아쉬웠던 최주환입니다. 올해 반등이 필요하죠. 1루수에는 케빈 크론 선수인데요. 공갈포라는 꼬리표가 붙긴 하지만 그래도 40홈런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파워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외야수 파트입니다. 좌익수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정범과 오태곤이 유력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에 의문 부호가 있지만 타격이 뛰어난 오태곤을 주전 좌익수로 선정해봤습니다. 중견수에는 이젠 확실한 주전이 된 최지훈입니다. 우익수에는 한유섬입니다. 지난 시즌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한 한유섬은 최정 크론과 함께 SSG에서 30홈런 이상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키플레이어는 누굴까요? 네, 저는 김광현을 꼽았습니다. 사실 고백 하나만 하자면 저는 김광현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 팬으로서 정말 응원합니다. 김광현이 후배들과 시너지를 내준다면 SSG 올해 다시 이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선발 투수진이 확실히 강화된 SSG는 문승원, 박종훈이 돌아오는 6월 이후로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팀 홈런 1위를 예약해놓은 SSG의 타선까지 합사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추신수 김광현의 투타 활약 아닐까요? 이상으로 SSG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